안녕하세요. 카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차는요, 캠리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차를 주간에만 지금 빌리는 시승 행사의 일부로 좀 타고 있기 때문에 주간에는 할 수 없는 이제 헤드램프 리뷰를 시작하면서 이 차의 리뷰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동이 걸려 있고 들리는 기계 소음은 엔진 소음이 아니고 에어컨 컴프레서와 에어컨 시스템이 돌아가는 소리이고, 지금 파란색 흰 빛을 내는 프로젝션 램프에 헤드램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벽면을 보시면 저렇게 비춰지고 있고요. 헤드램프 패턴과 빔 패턴이 어떤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차의 리뷰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을 살짝 한 20, 30m 정도 돌면서 헤드램프 패턴도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면서 리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연비 리뷰는 토요타 아발론, 같은 파워트레인을 가진 토요타 아발론을 시승을 하면서 연비 얘기는 했기 때문에 연비 얘기는 조금 줄이고 헤드램프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요, 조용한 지하 주차장이 저밖에 없으니까 이제 제가 자유롭게 패턴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빔 패턴을 보시면은, 벽을 비춰보면 이렇게 왼쪽은 낮고 오른쪽은 높아지는 전형적인 그 법규에 맞춘 헤드램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멀리 비추고, 그리고 왼쪽 반대편 차량이 있는 왼쪽은 낮게 비추는 그 패턴을 좀 가지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센터 라인을 비교했을 때 센터 라인 기준으로 왼쪽은 굉장히 낮고 오른쪽은 그거보다 살짝 높은 게 보이죠. 이 패턴이고 상당히 패턴이 넓고요, 넓게 비춰지고 그리고 고르게 비춰주는 그 프로젝션 램프 특유의 그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간에 타봤으면 더 느껴볼 수 있었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은, 꽤 만족스러운 그 조사 패턴과 밝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캠리 하이브리드, 토요타 캠리,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 토요타 캠리가 왜 좋은지 등등을 한번 제가 직접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지금 현재 제가 약 시내 길을 11km 주행한 그 시내 주행 연비가 지금 아까 18이었는데 17.9 리터당 17.9km입니다. 연비는 이제 참고이긴 하는데요, 이 정도 연비가 나옵니다. 역시 시내 연비가 참잘 나오네요, 토요타 하이브리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시내 주행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세팅을 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파란 하늘과 푸른 숲이 우거진 산에 왔습니다. 네, 제가 와인딩 주행을 한번 또 해보려고 캠리 하이브리드를 산으로 끌고 왔고요. 이번에는 좀 주행 요건이 조금 달랐죠. 저번에 아발론하고는요, 시내 주행이 좀 많았고 대충 탔습니다. 고속도로도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이 양평까지 오는데 연비가 리터당 18.4가 찍혔네요. 네, 지금 이 연비까지로만 이제 연비는 테스트를 마치고요, 이제부터는 좀 산에 좀 올라갔다 내려올 예정이라 연비가 이제 쭉쭉 떨어지겠죠. 지금 현재는 산에 올라가기 전에 지금 준비 단계로 촬영 준비를 하려고 지금 차를 잠깐 세운 상태입니다. 자, 캠리 하이브리드는 제가 개인 그 지인 버프를 이용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한번 시승을 좀 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캠리 그 가솔린 모델도 시승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도요타의 최신형 플랫폼인 TNGA 플랫폼, TNGA 아키텍처를 적용한 플랫폼의 이제 작품이고, 뭐 많은 매체에서도 얘기했고 언론도 평가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 이 플랫폼 물건이다, 정말 그 저중심 설계와 강인한 그 강성으로 아주 잘 만들어진 플랫폼이고 그 결과물이 참 좋다, 이제 그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차는 이제 2.5리터의 그 듀얼 모터가 달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 도요타와 렉서스 라인업에서 아주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엔진 조합인데요. 지금 특이하게도 지금 이 타이어가 좀 범상치 않아요.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18인치에 235, 45, R18. 꽤나 광폭 타이어가 하이브리드 차치고는 꽤나 광폭 타이어가 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투어란자 EL440. 예. 올 시즌 타이어지만은 이제 그 타이어 세팅이 좀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와인딩 주행에서 아마 이런 점은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연비 위주의 세팅을 한 차지만은 제가 한번 과격한 산길 주행을 한번 해보면서 이 차의 미션을 한번 느껴보고자 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오필만 할 거고요. 오르막길만 할 거고 지금 뭐 외부 온도가 33도입니다. 에어컨도 부득이하게 틀고 주행을 할 거고요. 자, 이제 풀가속으로 한번 스포츠 모드에 놓아진 상태고요. 풀가속을 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범프가 지나가겠고요. 네. 방금 왜 끽끽 소리가 나는지 아시나요? 이게 범프를 지나면서 차체가 뜨고 타이어가 지면에서 떠지면서 접지를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같은 세팅, 같은 플랫폼의 아발론에서는 이런 현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있었네요. 이제 코너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힘이 워낙 넘치네요. 저 올라가는데 힘 부족 현상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178마력의 가솔린, 에킨스 사이클 가솔린 엔진과 120마력의 모터 해가지고 원래대로라면 보면 저기 통합 출력이 거의 300마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직병렬식 방식의 하이브리드다 보니까는 통합 출력은 211마력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211마력 이상으로 느껴지네요. 이 지금 이 치고 나가는 실력이요. 방지턱을 넘을 때는요 아발론과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세팅이고 앞에가 좀 덜 눌리도록 그렇게 세팅을 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그것보다는 좀 이렇게 한계가 느껴져서 좀 아쉽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내려오면서 다시 따로 내려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타이어 그립은 이게 이제 45 시리즈 타이어를 쓰다 보니까 그립이나 그 리스폰스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힘도 완전히 넘쳐나고 이제 이게 기아에 맞물려 가지고 가는 시스템이 아닌 이제 모터의 추진력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 프로펄션, 이 추진 시스템이 그래가지고 사실 직결감은 없지만은 항상 그래도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출력이 RPM 부앙 하고 올라가면서 모터가 열리를 하면서 부앙 하고 올라가는 그 준비는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여 다른 하이브리드 현대기아차의 그 느린 변속감의 그 6단 기어가 달린 하이브리드 차보다는 확실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배터리가 조금 이제 배터리 전압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두 칸, 세 칸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좀 이제 얘가 힘이 출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좀 느껴지네요. 네. 이 TNG 플랫폼의 완성도는 참 뛰어납니다. 진짜 차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횡 가속도를 받으면서 측력과 응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변형이 오거든요, 사실. 그 변형이 지금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잡아 돌리고 쏠릴 때 그 불안하지가 않고 컴포저라 그러죠, 영어로. 그 안정감을 잃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서스펜션임에도 불구하고 좀 아주 안정적인 든든한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동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운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그 범프 구간을 넣으면서 그 타이어가 갑자기 삑삑 미끄러지는 그 소리가 났었죠. 삑삑하고.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서스펜션이 바퀴를 제대로 노면에다 붙여주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저는 풀악셀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앞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헛돈 거죠. 한마디로 헛돌면서 타이어가 이제 미끄러지는 소리가 난 거였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 서스펜션 세팅의 그 원숙도가 조금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 TNGA 플랫폼의 그 완성도가 워낙 좋고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고 정말 기가 막힌 플랫폼이고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파워도 충분하고 다 괜찮은데 그 서스펜션 세팅 때문에 타이어가 제대로 노면을 움켜쥐지 못하고 그립을 잃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이렇게 와인딩 주행을 하면서도 계속 느껴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조금만 이렇게 잡아 돌리면은 타이어는 분명히 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차가 중심을 잃어 버리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서스펜션이 그 노면에 최대한 타이어를 밀착시켜 주지 못한 부분이 좀 크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상에 다 올라왔고요. 이제 내려가면서 제가 한번 총평을 임프레션을 좀 설명을 드려봐야겠네요. 근데 제가 바깥에 그 문짝에 붙여놓은 그 바퀴를 찍는 카메라를 잠깐 이제 탈거를 하고 하느라고 잠깐 내렸다가 좀 끊었는데요. 별로 그렇게 세게 안 달린 것 같은데 고무 타는 냄새가 많이 나네요. 일단 온도가 많이 높고, 여기 산 위에 올라오니까 29도로 떨어지긴 했는데 온도가 많이 높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가 좀 열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차의 승차감부터 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아발론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잘 안 꼬꾸라지게 먼저 바퀴를 지면에 붙이고 천천히 떨어지도록 해가지고 승차감이 좋도록 좀 세팅을 했는데, 아발론보다 약간 좀 루스한 느낌이라 그러죠. 약간 좀 그 감쇠력이 그 쇼크 압소버 댐퍼의 감쇠력이 좀 약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제가 일상 주행을 하고 이렇게 그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도 좀 느껴졌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와인딩 주행에서 그 큰 범프 빠른 속도로 지날 때는 여실히 드러나네요. 아까 그 초반에 보셨죠. 그 접지력을 잃어가지고 타이어 미끄러진 소리가 나는, 그냥 똑바른 길을 그냥 범프만 넘고 있었는데 그런 현상까지 벌어졌고, 그렇게 그 바운싱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와인딩 로드에서 타이어가 그 노면에 이렇게 밀착되지 못한 느낌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물론 그게 일상주행을 하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제 다르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 차는 일상주행 스포츠카가 아니고요. 일상주행 용도로 쓸 수 있는 편안한 패밀리카입니다. 사실은 제가 캠리 스포츠를 그래서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포츠 서스펜션으로 튜닝을 좀 해서 주행 성능을 좀 개선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아쉽게도 저는 이제 캠리 스포츠는 타보지 못하고 이제 하이브리드를 탔습니다. 같은 그 TNGA 플랫폼 기반의 차체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핸들링 특성이라든지 서스펜션 느낌이 비슷하긴 했어요. 근데 아발론의 그 완성도에는 좀 미치지 못하더라,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고요. 노면 소음 억제력이나 외부 소음 억제력은 뭐 거의 아발론만큼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도요타의 그 파워트레인은 일단 칭찬을 좀 해야겠네요. 아주 뭐 훌륭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와인딩 로드에서는 기어를 제대로 바꿔가지고 정확한 기어를 놓고 RPM을 맞춰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이제 선입견, 그런 강박관념, 그런 게 이제 박혀 있는데,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모터포트가 물기를 이제 치고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 모터와 이제 엔진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부앙 하면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어를 찾아 들어갈 필요도 없고, 내가 기어를 맞추고 있을 필요도 없고, 나는 그냥 어셀레이터만 밟으면 차가 알아서 갑니다. 그게 이제 일반 이제 운전자들한테는 훨씬 더 사실은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운전 재미나 그런 거는 이제 제 강박관념, 제 그 선입견의 때문에 아무래도 좀 못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즐길만한 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막길 이제 어필인데 오르막길만 제가 운전을 했는데 올라오면서도 중간에 잠깐 그 배터리 전압이 좀 떨어지면서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은 들었지만 금세 또 다시 충전을 해서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리막을 지금 이제 그냥 보통 주행으로 좀 하고 있는데 예, 내리막에서는 뭐 금세 또 충전이 됐고, 그리고 브레이크가 상당히 잘 듣고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생제동과 그 마찰제동이 이제 같이 콤비가 돼가지고 아주 브레이크도 잘 듣고 자연스럽습니다. 만족스러운 차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이 차가 이제 가장 많이 팔린 세단이거든요. 아주 세단의 왕좌고, 이게 이제 현대차로 따지면 소나타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나타에 비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상품성이라 그러죠. 인테리어 마감이라든지 뭐 만듦새라든지 그런 건 사실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 옵션이라든지 그런 편의 장비도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기본기는 이게 훨씬 좋네요. 물론 소나타 그 3세대 플랫폼도 이것만큼 짱짱하고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타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이쪽이 도요타보다는. 그런데 이제 그 기계적인 완성도라 그러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완성도라든지 엔진의 그 회전 질감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아직은 도요타가 한 수 위다 하는 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위화감이 없이 편해요. 그냥 나는 악셀 밟고 브레이크 밟고 핸들 돌리면 되는 차입니다. 그렇게 편안하고 무난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차기도 하고요. 게다가 연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매력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잘 팔리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물 건너오다 보니까 그런 저기 가격적인 면에서는 좀 페널티가 있지만은 그 독보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거 강점 때문에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이 시국에도 잘 팔리는 이유가 그건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캠리 하이브리드, 아발론보다 조금 더 다이나믹하다는 캠리 하이브리드의 시승 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